추석 연휴 끝, 다시 출근해야 하는 내일 대체로 막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전날에 이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다. 또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대전 12도, 대구 12도, 부산 16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제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대전 24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제주 2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조금 낮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동해 남부 해상에는 강풍으로 물결이 높겠다. 이에 기상청은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0에서 40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에서 40m, 남해 20에서 50m, 서해 0.5에서 30m 수준이겠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므로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